프로포스에서 4는 뭐예요? 4. 네 개. 암쪽. 그래서 4. 본과에는 들어가기 예과 겨울방학 때 모아두고 뼈 이름을 가르쳐줘. 예습시키는 거죠. 네. 다음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 고락. 우리 두 분이 의과대학 학생이죠. 예과 2학년. 네. 본과 1학년 올라가면 인체 해부학을 배우게 되는데 1학년 1학기 때 해부학의 학점이 제일 커요. 해부학은 우리 인체의 가장 기본이니까 해부학을 잘 하지 못하고서는 의학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네요.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이거는 모르면 그냥 아예 불가능. 이 학생은 나중에 외과 계열을 할 건가요? 아니면 내과 계열을 할 거예요? 저는 좀 힘든 거. 외과 계열. 네. 외과 계열을 하려면 해부학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외과의 피부과도 외과인가요? 피부과는 그냥 피부과예요. 본과 1학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해부학이.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해부학, 해부학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잖아요. 본과 1학년 때? 네. 그렇죠. 자, 일단 해부학은 그림에서 우리 인체 구조를 배운다고 치면 해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을 조직학이라고 그래요. 뭔가 물리적인 어떤 구조에 관한 학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인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포 사이에 어떤 신호를 주고받고 실제로 돌아가는 원리를 배우는 것은 생리학이라고 그래요. 생리학.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그렇죠.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정형외과 의사들이 보는 또 해부학이 따로 의과대학 때 배우는 해부학 책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두경부, 두는 머리잖아요. 그다음에 경, 목, 그다음에 흉부, 흉부의 해부학, 그다음에 팔다리, 사지의 해부학 뭐 이런 식으로 나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을 부분은 사지. 그렇죠. 팔다리. 여러분들이 고락이나 사지에 대한 해부학을 배울 때 이런 해부학을 배우지는 못할 거예요. 오래된 정형외과 의사의 경험이 녹아든 해부학인 거니까 좀 더 체계적인 그리고 실제 필요한 해부학을 배운다 할 수 있겠죠. 언제 시작하나요? 그래. 오늘 이제 발부터 올라가 볼까요? 네. 일단 느낌이 어때요? 발 보니까 복잡해요. 그렇죠. 복잡하죠. 일단 뼈가 굉장히 많죠. 몇 개요 벌써? 엄청 많죠. 뼈하고 뼈하고 만나는 이런 것들 뭐라고 그래요? 관절, 조인트. 조인트의 정의는 뭐냐? 뼈와 뼈와 만나는 곳을 조인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조인트에는 모션, 움직임이 많은 조인트도 있고 모션이 거의 없는 조인트도 있어. 여기에도 다 그런 게 섞여 있어. 우리가 그냥 발을 보면 단순하게 발처럼 보이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많은 뼈들이 있어요. 일단 뭐 이 뼈 하나하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크게 봅시다. 크게 발뼈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발가락에서부터 뒤꿈치까지 얘를 발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발목 관절의 이 부위까지 이 전체를 족부라고 그래요. foot 영어로는 foot. 여기는 발목 관절은 뭐라고 그래요? joint. 앵클 조인트. 앵클. 앵클 들어봤죠? 응. 발은 아주 복잡하니까 어렵겠죠? 어려운데 또 복잡하니까 재밌겠죠? 언제 시작하나요? 자, 이 전체를 발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크게 세 부위로 나눌 수가 있어요. 4풋, 미드풋, 힌드풋. 4풋에서 4는 뭐예요? 4. 네 개. 암쪽. 그리고 4. 발 중에 앞에 있는. 그 다음에 미드풋. 미드는 뭐예요? 미드. 중간. 중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리어풋이라고 했는데 정형외과에서는 보통 힌드풋이라고 해요. 힌드풋. 힌드. 비하인드 할 때. 비하인드가 뭐예요? 뒤쪽이란 뜻이에요. 힌드.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고. 크게 한번 봅시다. 발가락뼈가 있고 요까지를 발가락뼈라고 해요. 요거. 발가락뼈는 영어로 phalanx라고 해요. phalangeal bone. phalangeal bone. phalanx. 따라해보세요. phalanx. phalanx. 그래서 발가락뼈를 phalangeal bone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발등뼈 요거
요 부위. 메타타잘본. 우리나라 말로는 중족골. 그 다음에 메타타잘본 위에 요 조그만 조그만한 뼈들 많죠. 이 전체를 타잘본이라고 그래요. 타잘본. 메타타잘본, 타잘본? 그렇죠. 메타타잘본, 메타가 뭐예요? 메타. 메타가 중간이란 뜻이 있어요. 중간. 그래서 중족골. 그렇죠. 아. 그래서 메타타잘이야. 발쪽을 타잘이라고 그래요. 아. 발쪽을 타잘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있으니까 메타타잘. 전체를 타잘본이라고 그래요. 요 뼈를 뭐라고 그래요? 요 라인을? 리스프랑 조인트. 네. 아, 리스프. 요거를 리스프랑 조인트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 라인은 쇼파 조인트라고 그래요. 쇼파. 쇼파. 네. 쇼파. 쇼파. 네. 쇼파. 쇼파 조인트라고 그래요. 네. 쇼파. 아, 이거는 어렵네. 아니, 너무 쉬운데요? 지금 막 헷갈리죠, 그죠? 크게 보면은 세 부류로 나누는 게 분류가 지금 두 가지가 있죠. 포풋, 미드풋, 힌드풋. 그 다음에 팔랑스, 메타타잘, 타잘. 그럼 이게 서로 다른데. 잠시만, 혹시 핸드폰 한 번만. 이게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 세 부류로 나눈다고 했는데 포풋, 미드풋, 힌드풋. 그 다음에 팔랑스, 메타타잘, 타잘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각각을 봅시다. 발가락 끝에서부터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을 다 보면은 뭐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가 달라요? 발가락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 사이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얘 두 개. 그렇지. 우리 남학생이 지니어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발가락은 발가락 뼈가 세 개잖아요. 이렇게 세 개. 근데 첫 번째 발가락 뼈가 두 개밖에 안 되죠. 엄지 발가락은 요거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거를 우리가 팔랑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발가락 뼈를 세 개가 있죠. 그럼 이거를 뭐라고 이름 짓냐면 디스탈 팔랑스, 미들 팔랑스, 프록시멀 팔랑스. 디스탈은 멀리 있는 거라고 그랬죠. 어디에서부터 멀리? 몸에서부터. 몸의 중심에서부터 멀리. 몸의 중심 여기잖아. 멀리 가는 거를 디스탈이라고 그러고 몸의 중심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거를 프록시멀이라고. 종아리 뼈를 나중에 이야기할 때 TBI에서 이쪽은 디스탈 TBI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건 프록시멀 TBI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관절도 다 이름이 있겠죠. 이건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인터팔랑지알 조인트라고 그래요. 인터가 뭐예요? 인터. 사이. 사이. 그 팔랑스와 팔랑스 사이니까 인터팔랑스지. 그러니까 이 조인트 관절은 인터팔랑지알 조인트. 근데 인터팔랑지알 조인트가 두 개가 있네. 그럼 여기는 무슨 인터팔랑지알 조인트? 바깥이니까 디스탈. 디스탈 인터팔랑지알 조인트. DIP라고 그래. 여기는 프록시멀 인터팔랑지알 조인트. PIP. 그럼 요거는 뭐? 요거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거. 팔랑. 네. 메타타잘본. 메타타잘본이고 이거는 팔랑스죠. 메타팔랑. 메타타조 팔랑지알 조인트. 응? 메타팔랑이라 했잖아. 그러면 의문이 들죠. 팔랑지오 메타타잘 조인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느 걸 먼저 앞으로 할까? 모모의 프록시멀 쪽, 센터 쪽에 있는 애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명명할 때 요거 요거 순서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메타타조 팔랑지알 조인트. 그럼 줄이면 MP 조인트죠. MP 조인트. 여기가 탈구가 됐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게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세컨 MP. 그치. Second MP 조인트가 디스로케이션 됐다. 그러면 여기가 탈구가 됐구나. 다음 타잘본의 뼈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네 개 뼈 중에 하나 다른 애가 또 있죠. 네 개 뼈 중에 하나 다른 게 뭐가 달라요? 이 요거를 중심으로 한번 일단 먼저 봐봐. 요거 중심으로. 얘만 내려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정형외과적으로는 중요한 부분. 얘만 얘기 없다. 얘 다 하나씩 쫙 띄어 있는데 얘만 없어.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얘들이 1대1로 짝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메타타잘본은 뼈 하나의 관절을 같이 이루고 있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관절을 이루고 있는 이 뼈를 큐보이드라고 해요. 큐보이드.
요거 세 개는 큐네이폼이라고 그래. 큐네이폼. 그 다음에 요 세 개하고 같이 또 관절을 이루고 있는 요 이렇게 좀 납작한 거 하나 있죠. 이 모양이 어떤 모양 같아요? 이게 배 모양이래요. 배 모양. 아, 배. 이거를 나비큘라본이라고 그래요. 나비큘라본. 아~ 한글로는 주상골이에요. 주상골. 주상. 배 주자에 형상할 때 상. 이게 나비큘라 또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탈루스. 탈루스는 발뼈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배. 봐봐요. 탈루스에서 탈루스가 나비큘라하고 연결이 되고 나비큘라가 세 개의 큐네폼하고 연결이 되고 세 개의 큐네폼이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과 연결이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거 보면은 아까 큐보이드 로텐다 있고 이 큐보이드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칼카네우스 뒤꿈치뼈. 근데 뒤꿈치뼈는 또 어디하고 연결이 돼요? 결국은 탈루스하고 연결이 돼요. 요 관절을 아 관절이 또 껴 있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탈루스하고 칼카네우스하고 요렇게 V자처럼 관절을 이루고 있죠. 네. 이걸 서브탈라 조인트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중요한 조인트. 거골하 조인트. 거골하 관절. 서브탈라 조인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으로 나가는 이 관절. 이거를 무슨 관절이라고 그래요? 탈루스 관절. 아 관절이요? 아까 관절의 이름은 뭐뭐의 프록시마리에서 디스탈로 나가면서 이름을 짓는다고 그랬죠. 탈루스고 나비큘라니까 탈루스 나비큘라 조인트 그래서 연결을 하니까 탈로 나비큘라 조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인트 이름을 탈로 나비큘라 조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으로 가는 이 큐보이드하고 연결되는 게 칼카네우스죠. 이 관절의 이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칼테네우스 칼카 큐보이 어디 보죠? 칼카 큐보이드 조인트. 비슷해서 칼카네우스니까 칼카네오 큐보이드 조인트라고 해요. 칼카네오 큐보이드 조인트이긴 한데 이 탈루스가 몸의 이 발의 중심인 게 티비아하고도 조인트를 이루죠. 바깥 복숭아뼈. 그다음에 안쪽 복숭아뼈. 이것도 조인트 이루고 아까 칼카네우스하고 조인트 이루고 나비큘라하고도 조인트 이루고 얘가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얘가 멋있네. 탈루스 같은 탈루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죠. 탈루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칼카네우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칼카네우스는 탈루스 밑에서 온몸에 그 하중을 딱 받아주는 거예요. 아 그럼 저는 탈루스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요. 저는 박사님의 칼카네우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이 되는 거죠. 불안하세요. 멋있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발뼈와 관절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실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역학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재밌는데 그거까지 들어가긴 그렇고. 근데 우리 고필이 편집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근데 본과 2학년 진짜 들어가서 선배님들이 알려주실 때 이걸 며칠 만에 주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락, 실제 고락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알려주고 근데 그 정도만 해서는 의미가 없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다음 수업이 이어진다면은 다음에는 허벅지 뼈하고 종아리 뼈에 대한 해부학을 뭐 잠깐 하고 다음에는 무릎 관절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요? 무릎 관절은 관절염도 많이 오고 우리 무릎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네.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서 네, 편집이 좀 어려울 수 있긴 하겠어요. 편집이 좀... 근데 너무 구역별로 딱 해주시니까 딱 들어와가지고 좋습니다.